자, 오늘의 감동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감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25, 제첫 직장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를 본날 감정에 동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암 말기 상태로 위중했던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자의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어른 보호자를 불러야 했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의젓하게 다른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렸지만 눈물이 앞서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 할머니를 비롯한 아이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흰시트가 씌워진 환자를 붙잡고 오열하였고, 아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이러다 쓰러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아온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이 자신일 텐데, 다른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예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은 뒤 마른 얼굴로 가족들에게 장례식장을 안내하고 오는데, 아이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아이는 제게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아이의 한마디에 굳게 다다른 마음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늘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그 사연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눈물 날 뻔했어요. 눈물이 또 눈물이 저기 눈물이 글썽했어요. 밑으로 떨어질 글썽했어요. 뻔했어요. 아유, 아유. 감동이다. 그죠? 고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이제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면서 되게 철이 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엄마의 죽음보다 살아있는 이제 할머니가 또더 아프실까 봐 혈압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되게 막 짠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른 아이. 어른아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뭐안 봐도 잘 자랄 것 같으니까요. 잘 커서 또 나라에 필요한 또 세상에 필요한 일꾼이. 중요한 인재로 좀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유, 가슴 아주 따뜻합니다. 기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잘 네. 될 거예요.